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8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금음 대조기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고요. 보름 대조기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 동안 통영은 보름 대조기 때에만 해수면이 높아지겠고요. 마산은 보름과 금음 대조기 때 모두 해수면이 주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마산은 대조기 기간 전후에도 침수주의 단계에 들겠으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입니다. 21일 오후 10시 19분경에 300cm의 월 최고 예측 조위가 나타나면서 동호동 수협 소형선 부두와 강구한 소형선 부두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은 금음 대조기 기간에는 2일부터 8일까지, 보름 대조기 기간에는 18일부터 24일까지 침수주의 단계에 들겠습니다. 21일 오후 10시 25분경 216cm의 월 최고 예측 조위를 보이면서 진해구 용원 의창수협 인근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예상됩니다. 해당 시간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였습니다.